2월 10일 월요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한미 양국은 오늘 서울에서 알렉스 윙 대북정책특별부대표 방한 계기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재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관광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측과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활동이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확진자 발병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역 협력 관련 정부의 입장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정부는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진전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의 진전이 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현안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